여기도 소환물 깔지 말라고. 요런 느낌으로 아 근데 이거 사정거리가 너무 짧다. 사정거리가 너무 짧아. 예반데 아니 데미지는 생각보단 잘 나와. 데미지는 잘 나와. 아 근데 무기랑 분기부 빼면은 어차피 각성비용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치? 각성비용 3억에 이 정도 장수를 쓸 것인가. 화염전갈이 시간당 2천만 나온다고? 전갈체력 22만이야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제가 오늘 이 패치를 진행을 아 이제 이 사냥을 진행을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각성 동방은하의 무기가 최근 들어서 패치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유명계 2층에 원래 화염전갈이라는 몬스터가 없었는데 화염거인도 그렇고 뭐 불타는 활용도 그렇고요 원래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걔네들 리뉴얼 패치를 다 했잖아요. 그 리뉴얼 패치를 진행을 한다는 의미 자체가 이거를 더 좋게 만들어 주려고 리뉴얼을 진행을 하는 거지 아무 변화도 없고 뭐 전보다 더 안 좋아지고 이러려고 리뉴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전에는 화염전갈을 잡을 이유가 없었더라도 리뉴얼을 진행을 했으면 화염전갈을 잡아야 될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돼. 근데 제가 사냥해보니까 없어요. 일단은 1시간 기준으로 경험치는 경험치는 약 2억에서 2.5억 정도 되고 이 정도 되고 상재는 항상 뭐 변동은 될 수 있는데 뭐 6위 전에 판매되는 뭐 저기 생명의 정수까지 해서 한 930만 자재 한 1800만 전 정도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한 1500에서 약간 변동이 있을 테니까 2000만 전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각성 동방어나 한테 투자한 금액이 일단은 풀백은 안 했으니까요. 이 마오의 팔찌 요거 만드는데 제가 좀 운이 없어서 한 4억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봉기부 하는데 한 1.5억이라고 치고 그럼 이거 5.5억에다가 풀테셋에다가 동방어나 각성 비용까지 그럼 풀테셋을 빼고 계산한다고 쳐도 무기하고 봉기부 5.5억 거기다가 얘 각성 비용 얼마예요? 그 아무리 싸게 잡아도 2.5억이야 그럼 8억 들어갔네? 풀테셋 빼고 8억 들어갔네? 그죠? 8억이면은 무슨 돈이죠? 어떤 거랑 값이 같죠? 내구랑 같잖아. 아니 그러면 광탄 치유사 하는데 8억에서 10억 사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은 광탄 치유사보다 좋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지 각성 동방은나를 할 거야. 그래도 솔직히 안 해. 왜 안 하겠어? 얘는 투자 금액 하나도 회수 안 되잖아. 지금 이거 다 거래불가템이에요. 잘 보세요. 마오의 팔찌 플러스 5짜리 거래불가 이거 4억짜리 내가 4억 들여서 받는 거 그죠? 이거 거래불가고 봉기부 안 빠지고 거래불가고 그 다음에 각성비용 회수 안되지 8억이 회수가 안된다고. 근데 광탄치유 같은 경우는 100, 투자자금 100%가 다 회수가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 모든게 다 셀 필요는 없어 장수들이. 그러나 여러분 지금 AK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패치를 하고 있어요. 이런건 아니지. 모든게 다 셀 필요는 없지만 각성 동방은 하는 분명히 얘는 메인 딜러로 나온 거예요. 얘가 류방처럼 무슨 패시브를 달아가지고 지혜 패시브가 있어가지고 만화 회복을 패시브로 자동으로 시켜줘요. 아니잖아. 얘 어디다 쓸 거야. 나중 가면 쓸데없어. 그러면은 얘 수명은 짧단 말이야. 수명이 짧은 거는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성능이 좋아야 돼. 불타한단 말이야. 그냥 확 자기를 불태워가지고 나중에는 쓰이진 않지만
단기간적으로는 이제 초보분들이 쓰기에 괜찮은 메인 딜러 거로 만들어줬어야 돼. 근데 딱 봐봐. 지금 얘 빼박으로 거래불가 템들 투자 자금만 해도 8억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광탄치유 뇌전구슬 값이랑 같아요. 저희 서버에서는. 근데 얘가 뇌전구슬 이제 광탄치유사보다 나을 게 뭐야? 전부 다 거래불가 템들이고 투자자금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광탄치유사보다 무조건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사냥터 얘 전용 사냥터 화염정갈이잖아. 화염정갈 딱 갔더니 아무것도 나을 게 없어. 근데 AK가 마지막에 진행한 패치가 지금 바로 저번 3월달 패치가 화염정갈이라고요. 패치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패치를 진행을 한 거예요 지금. 이럴 시간에 그런 패치 하지 말고 그러면 4천원 고급 무기를 4개를 한 번에 내놓든가 오토를 더 열심히 잡든가. 이거는 무슨 숙제하는 느낌이잖아. 구몬 선생님이야 우리가? 아니잖아. 이거 무슨 구몬 수학 무슨 눈높이 뭐 영어하는 거야 지금? 각성 장수들 뭐 각성 무기는 죄다 내줘야 되긴 내줘야 되겠으니까는 다 그냥 어거지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어디다 쓰냐고.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동방은하가 이제 각성 장수들 이제 동방은하뿐만 아니고 각성 장수나 개조 장수들이 시간당 경험치에 그다지 크게 그거 이제 경험치보다는 상재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차피 각성 장수나 뭐 개조 장수들이 아무리 세봐야 결국은 다 호선 인형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호선 인형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당 경험치도 좀 어느 정도 익숙한 유저들 같은 게 3억 이상씩 뭐 안정적으로 소리 뺐어요.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상재 같은 경우에도 뭐 2,500만 3,000만 이상씩 송원에 사냥할 경우에 뽑아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각성 장수로도 그만큼은 뽑아내기 힘들어. 결국은 호선 인형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각성 나라에나나 각성 동방은나 백날 첫날 써봐야 본캐릭만 못하고 본캐릭은 레벨이라도 남잖아요. 근데 각동방 각성 나라에나 이런 애들 어차피 만렙 찍어봐야 어따 쓸데없어요. 나중에 뭐 다른 애들이랑 시너지가 나는 뭐 발석거나 뭐 페르난도나 아니 뭐 각성 내공 이런 것처럼 서브 무슨 뭐 보조 유닛들도 아니고 메인 딜러들이란 말이야. 얘네는 어차피 나중에 버려질 거잖아. 그럼 이런 애들을 사용을 하게끔 해주려면 명확하게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메리트가 있어야 다양한 선택지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는 각성 동방어나 뭐 다른 뭐 각성 장수, 각성 서산대사, 각성 동방어나 다 마찬가지야. 다 쓰레기야 그냥.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속성별로 각성 장수들한테 속성을 달아준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각성 장수한테 속성을 왜 달아줬겠어? 여러분, 아니 지금처럼 할 거면 그냥 각성 동방어나 수속성 떼고 각성 나라나 그냥 화속성 떼고 그냥 니네 갖고 있는 스킬 그대로 사용해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 각성 나라나가 무슨 뭐 자기 화속성에 맞는 쪼렛몹을 잡고 있겠어요 지금? 아니라고. 그러니까 헛수고를 자꾸 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지금. 헛수고를 자꾸 하니까. 각성 동방어나한테 수속성 달려있는 이유 뭐예요? 화속성 쪼렛몹 잡으라고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이거. 그잖아요. 안 그러면 각성 장수한테 속성을 대체 왜 다냐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AK가 자꾸 챗바퀴 돌고 헛수고하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이런 거 할 거면 애초에 이런 거 다 삭제하고 그냥 다 좀 다른 데 신경을 더 쏟든가. 뭐 제가 전에 말했던 뭐 보부상단이나 뭐 아니면은 홈페이지 개편을 한다든가 그런 데다가 인력을 쏟든가. 이거는 진짜 딱 그 느낌이야. 그냥 뭐라도 해야겠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 생각 안 해.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냥 앞에 안 봐. 축제해야지. 타자. 졸라 답답해 진짜. 졸라 답답해. 이런 거 볼 때마다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개발자님이 이거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아니야. 지금 거상 메타나 유저들의 현재 반응이나 유저들이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냥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메타가 흘러가서 광탄치유에서 호선인형을 왜 넘어가는지 호선인형에서 기린까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그거 모르는 거야.
뭐 예전에도 몰랐지만 이런 거 할 거면 하지 마요. 그냥 각성장소 한 방에 다 때려 넣어. 다 때려 넣고 그냥 다 똑같이 해요. 그냥 어차피 그냥 스킬만 조금씩 강화해서 내놓을 거잖아. 어차피 그지? 이거를 개선을 하려면 지금 나오는 쪼렘 몹들 있잖아요. 몬스터들 뭐 화염 전갈이 됐든 거북궁사가 됐든 걔네를 잡아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이제 유저분께서 말씀하시는데 4천왕도 4-5천만씩 버는데 저 말 맞아요. 그러니까 4천왕 권위까지 넘보면 안 돼. 그러니까 장수들이 5천만 벌게 해달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적어도 2천만에서 2,500만은 확보를 해줘야지. 지금 호선 인형이 시간당 3-4천만 번다 이러잖아. 물론 뭐 도시섭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시골섭은 뭐 그렇게 번다며요. 호선 인형으로 본캐릭으로. 그럼 그 바로 아랫단계급은 각성장수를 해줘야지. 얘는 투자자금이 뭐 5억, 10억, 15억 회수가 안 되는데 당연히 이거 2,500만원 벌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언제까지 1,500만 딸이냐 이거. 1,500만, 2,000만 딸이 언제까지. 이건 아니지. 이러니까 각성장수가 다 버려지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오늘 얘기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AK가 뭐 추가적으로 계속 패치를 하겠죠. 패치를 하고. 근데 뭐 막 AK 우리 개발자님들, AK 뭐 관계자분들한테 인격적인 비하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뭐 화염 전갈이든 거북궁사가 됐든 일단은 체력이 20만 정도 되는 쪼렙 속성 몹들이 하나씩 추가가 되거나 개편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좋은 거고요. 근데 걔네들을 개편만 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뭐 일주일이나 2주일 단위로 지속적으로 픽스 패치를 해야 돼. 유저들이 지금 그 화염 전갈 사냥 안 하고 바로 화염 거인으로 넘어간 이유가 있다니까. 개발자님 이거 영상 보시면 진짜로 그거 좀 확인 좀 해보세요. 알겠죠? 저 오늘 일단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